이제는 좀 공사형 아나운서를 닮은 존재로 넘어가 보죠. 저요? 네. 뭐죠? 나무를 살리는 게 다람쥐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요. 다람쥐를 닮았다고요? 아, 그, 우리 나무를 살려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나무를 실제로 살리는 게 다람쥐라고 합니다. 어, 왜요? 그 어떤 나무냐면, 참나무 숲을 살리는 건데, 이게 또 다람쥐의 건망증이 나무를 살린다고 그래요. 아, 저 건망증이 있어서 깜빡깜빡 하면서. 이게 다람쥐는 사실 또 욕심이 많아서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요. 귀여워서 이렇게 뭔가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굴을 파서 도토리를 엄청 많이 모으고 네.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으니까 입안 가득 이렇게 물고 다니다가. 오, 식탐도 저랑 비슷하네요. 네, 식탐도 많고. 그래서 이 양볼이 터지도록 물고 다니다가. 오, 저 그렇게 먹어요. 더 이상 못 먹을 것 같으면 이제 땅을 파고서는 막 이 도토리를 심어 놓고 다니는 거죠. 아, 저 냉동실에 저장해 놓거든요. 네. 이곳저곳에다가 묻어두는데 문제는 까먹고 못 찾는데요. 네. 저랑 비슷하잖아요. 냉동실에 넣어놨는데 뭐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다람쥐가 어디다가 나중에 먹어야지 하고 묻어놓은 도토리를 찾지 못하고 까먹으니까 그 도토리가 이제 이듬해 봄이 되어가지고 해동이 되면은 거기서 싹을 틔우는 거예요. 와. 네. 거기서 이제 여기저기서 자라니까 그게 참나무 숲으로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와. 장한 일 하긴 했네요. 도토리 최고가 안 보여요. 다람쥐 최고. 다람쥐 최고. 다람쥐가 참나무 숲의 요정 같은 존재 진짜.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공통점이 있네요. 또. 다람쥐는 참나무 숲의 요정이고 아시다시피 여러분 저는 신박한 벙커의 과학요정. 네, 맞습니다. 네, 과학요정. 네, 과학요정이지 않습니까? 예, 저랑 닮았네요. 네, 아유, 저한테 고마워하시는 거죠? 예, 예, 예. 네, 자, 참이 붙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참나무는 참 쓰임새가 많은 나무예요. 이런 아재에게도 받아주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네, 우리가 참나무라고 할 때 또 참숯이라고 하고 술 맞는 데도 쓰고요. 네. 또 우리가 포도주나 위스키를 숙성하는 오크통도, 그러니까 오크트리라고 할 때 오크통도 참나무로 바꾸고요. 아~ 그리고 참나무 목재는 또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 애벌레처럼 여러 곤충들에게도 훌륭한 먹이가 되기 때문에 참나무 숲은 정말 생태계를 살리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데요. 이 참나무 숲을 살리는 게 결국은 다람쥐의 건망증입니다. 참나무가 진짜 우리말로 또 진짜 나무 참나무란 뜻이잖아요. 참나무는 사실 식물 도감에 참나무란 건 없어요. 그러니까 도토리가 나는 열매 신갈나무, 졸참나무, 갈참나무, 떡갈나무, 상수리나무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우리가 참나무라고 부르고요. 아~ 네. 그리고 참나무를 학명으로 말하면 쿠에로쿠스라는 라틴어인데 그것도 진짜라는 뜻이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떤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가치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나무인 것 같습니다.